지난 시간 해운대구와 닮아 있는 필리핀의 파라냐케시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그 두 번째 시간으로 187개 학교가 있는 파라냐케시의 교육과 이로 인한 기대 효과에 대해 짚어봅니다. 김현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필리핀 파라냐케시 재단의 올리바레즈 학교. 이곳에는 한국과 일본, 미국, 중국 등 다국적의 학생들을 포함해 모두 2천여 명의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학교에는 한국 학생 4명이 영어 교육을 전공하며 미래의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필리핀에 온 지 8년 차인 김요색 군은 올해 올리바레즈 대학 영어 교육과 졸업반으로 필리핀에서 필리핀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생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왔을 때는 이제 영어권이다 보니까 제가 영어도 잘 못하고 하다 보니까 되게 두려움도 있었고 오히려 영어권 안에서 영어를 가르치다 보니까 제가 또 한국도 알려줄 수 있고 영어를 한국 문화도 알려줄 수 있고 그래서 또 그런 면에서 아이들이 재미를 얻고 하는 부분을 보면 참 교육 이런 면에서도 되게 보람을 느낍니다. 또한 필리핀 내 한류 열풍으로 인해 필리핀 학생들 사이에서 한국 문화가 깊숙이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한국 드라마랑 막 K-pop 스타들 많이 좋아해요. 막 이민호나 막 그런 애들 되게 좋아해요. 막 사진도 가지고 있고 막 드라마도 보고 그래요. 만약 교류를 한다 치면 뭐냐 필리핀에서는 그런 걸 배우고 그런 걸 알고 서로 좋은 문화를 갖고. 교육의 중심에 시가 있어 내 외국인들 모두 체계적으로 영어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문화 교류에 대한 필요성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파라냐케시에서는 해운대구와의 교육적 교류에 대한 기대감을 표하고 있습니다. The light of education, we will be sending our best teachers here to share their best practices to the different schools in that country. We are into globalization. As we open the doors to this kind of opportunity in which we can share. 또한 컨퍼런스 영어 교실과 장학생 선발 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교류에 대한 계획을 밝혔습니다. 영어 교육의 중요성이 점점 강조되고 있는 상황 속에 문화와 언어를 함께 교류할 수 있는 장이 바로 이곳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필리핀 파라냐케시에서 헬로 TV 뉴스 김현정입니다.